안녕하세요, 옥장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마돈 SL7 실버 색상 M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모델의 핸들바 튜닝 파츠 이런 것들이 부속품들이 모두가 다 입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들바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파츠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튜닝이 가능하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튜닝할 핸들바는 이 모델인데요. 7세대 마돈이 판매될 당시에도 SL 시리즈는 핸들바, 일체형 핸들바를 사용을 해서 많이 출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8세대 모델도 일체형 핸들바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의 7세대와 핸들바가 변경이 되면서 헤드셋 부품들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세대와 8세대는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8세대 제품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M 사이즈 기준으로 리치가 39cm, 그리고 드랍이 42cm, 스템 길이가 90mm, 그리고 각도는 7도짜리. 요게 거의 기본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에다가 요거를 장착해서 출고를 할 텐데, 지금 마돈을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게 아무튼 아주 큰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작업을 완료한 후에 완성된 부품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이서 두 개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윗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개가 다르게 생겼고요. 이것도 이렇게 두 개의 스페이스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좀 다르고 이 윗모양, 여기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모두 완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옥자네 집에서 만든 SL7 핸들바 튜닝 업그레이드 버전의 마돈 8세대 모델입니다. 아직 바테입은 안 감아놨고요. 감지 않은 이유는 이제 피팅할 때 레버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테입은 또 어울리는 걸로 제가 서비스로 또 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핸들바를 변경하면 일단 자전거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고요. 자전거의 모습도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모습으로 SLR과 동일한 모습 외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들바와 스템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브레이크 선이 핸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마도는 겉으로 드러난 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깔끔하고 에어로한 모델로 재탄생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모델은 M 사이즈고요. 815만 원짜리인데 지금 핸들바를 튜닝하고 앞에 속도계 마운트와 그리고 아래쪽에 달수 있는 전조등 마운트 이렇게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딱한 분에게만 미리 만들어 놓은 자전거니까 가격을 아주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가격이 815만 원이고 핸들과 헤드셋 파츠와 이런 등등을 추가를 하게 되면 거의 한 80만 원 정도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제가 딱한 분에게만 아주 착한 가격대로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